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낭독.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불안과 흥분의 나이를 사는 법. 박상미. 오늘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이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래 산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인 제 또래들도 불안한데 50대나 60대는 더 불안하겠죠. 이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시영.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래희라고 환갑만 지나면 그럭저럭 생을 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100세 인생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고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제2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40, 50대 중반은 한국 사회를 받쳐주는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안에 빠진다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40, 50대의 나이가 인생에서 걱정이 제일 많은 때예요. 자식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난생 처음으로 노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이때쯤이거든요. 머리숱도 조금씩 적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정력이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좀 불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야 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불안의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하면 놀라운 순발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비무안이라고 닥치기 전에 대비를 해놓으면 더 좋으련만 그냥 태평스럽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40, 50대에는 좀 불안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불안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불안해하는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는 거죠. 40, 5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야 할 나이예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안과 흥분은 생리적인 현상이 비슷해요. 흥분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에도 마찬가지죠. 그걸 흥분이라고 생각하면 설레는 거고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일이죠. 오늘 잠자리 명상 낭독은 이시영 박사와 박상미 교수님이 지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에서 불안과 흥분의 나이를 사는 법을 들려드렸습니다. 100세 시대, 불안을 흥분으로 바꿔서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잘 자요.